지혜하고 피. 지혜하고 피. 요게 핵심이에요. 왜? 이걸로 많이 싸우거든요. 자, 근데요. J형들은 판단. 그렇게 J형들이 집에 가잖아요? 골을 못 봐. 그 원칙대로 그게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 얘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떡하면 좋아. 욕해야 돼. 직장에서 우리 흔히 흉 보는 거 있잖아. 꼰대, 꼰대.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먼저 앞서죠. 뭐가 옳고 그름. 네. 그리고 시간도 정하고 마감도 정해야지 직성이 풀려. 성과도 중요한 거, 약간, 그것도 있지만, 마음의 안정감이 돼. 스케줄이 돼야 돼. 그리고 막, 쟤는 뭐 하는지, 얘는 뭐 하는지, 내 안에 이 통제권이 있어야 돼. 네, 이런 게, 딱 싫은 게 피죠. 이게, 구분도가 피가 많이 높잖아요. 어느 정도 J하고 P하고 가운데 있으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피가 되게 강하잖아요. 피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 예술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순간적 감성이라든지, 순간적인 어떤 능력이 확, 표현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아? 피는 힘들어. 그런 조직에, 그래, 조직 생활 잘안 해, 피가.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글 쓴다든지, 이런 거에 너무 잘 맞아, 피가. 지금 여기 많으시잖아요, 상담사. 이렇게. 네. 그래서 피는 자유로운 영혼, 냅둬요. 이런 것들 좋아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뭐, 놀러 가는 거, 뭐, 흥미로운 거, 이런 것에 몰두하는, 몰두의 힘이 있어요. J는 효율성, P는 몰두. 네, 그래서 옷도 잘 사.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필에 그냥 잘 질러. 이게 이제 P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색 옷 입으신 사람이 E예요, E. MBTI 맨 첫 번째 선호지표, E. 외향. 세 개야. 엄청나. 이 많은 것 중에서 떠벅떠벅 걸어오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떠벅 와서 진짜 많은데 그 옆에 딱 오는 거야. 이는 반가워. 요즘 어때?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 김민진아님 어때요? 마른데 이렇게 너무 가까이. 대화하고 싶지 않다. 아마 저도 이제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사실은 다가오는 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정재순 달걀이, 민현준 달걀이 이가 어느 정도 부분인데 진작에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왜 보여? 그치 그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들은 여기에 좀 이도 좀 계시는데 이들은 오. 그렇잖아도 심심했었는데 그렇잖아 심심했었는데 잘 됐네 야 일로와 일로와 얘기 좀 하자 이런 마음 야 일로와 수다 좀 떨게 심심했었는데 잘 됐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르구나